안녕하세요. 4.1 공도화 사할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흙을 살려보세요. 이 흙을 살리려면 두 집이 나야 되잖아요. 바로 이곳과 이곳이 한 집씩 나오면 되니까 일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두 집이 나려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백들 잡더라도 옥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흙은 이곳에 일을 두시면 두 집이 납니다. 지금도 이곳이죠? 이곳에 놓으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을 살리려면 지금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한 집, 두 집. 가장 기본 사활입니다. 자, 지금도 이곳에 두면 되겠죠? 이백한 점을 잡고 싶겠지만 이곳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을 두면 이렇게 백한 점을 잡으면 이것은 옥집이 됩니다.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백이 이곳을 치중을 해버려서 이렇게 칩을 없애버리면 이 흙은 전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백한 점을 잡으시면 안 되고 이한 점을 잡아야 바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한 점을 살리면 네,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이돌한 점을 잡으면 되겠죠? 이곳에 백이 오면 이 흙은 전부가 죽은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흙이 살려면 바로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한 집을 내려면 이곳이죠? 예, 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흙을 일로, 이렇게 일로 두시면 잡을 수 있죠? 지금도 일로 한 집을 만드시면 되겠죠?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한 점을 잡으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이 이곳에 1번을 두시면 됩니다. 흙이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잡을 수 있죠? 지금도 이곳에 한 집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백한 점을 잡으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여기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한 점을 잡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한 점을 잡아도 옥집이 됩니다. 그러면 백이 이곳에 와서 이 흙이 전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은 1번으로 두 점을 잡아야지만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이백한 점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1번으로 이곳에 집을 만들면 한 집, 두 집, 세 집으로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죠? 네. 지금도 흙이 1번으로 이곳에 한 집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곳에 한 집을 만들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죠. 지금도 흙이 1번에 이곳에 두면 한 집, 두 집, 세 집으로 살아있는 모양이 되죠? 네. 지금도 이곳에 1번을 두시면 이곳에 집이 되어서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네.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지금도 이백한 점을 잡으면 되겠죠.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분리된 두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흙은 이곳에 1번을 두시면 살아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한 점을 잡으면 살아 있는 모양이 되겠죠.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한 점은 흙이 잡더라도 옥집이니까 가짜 집이 되죠. 이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번을 떠서 살아 있는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떤가요? 지금도 바로 이곳에 둬서 살아있는 모양을 만드셔야 되겠죠? 이곳에 1번을 두시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사할 1, 공도화 사할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